헌법재판소는 국회를 통과한 헌법재판소는 국회를 통과한 검찰 개혁법이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정신에 기인해 국회 입법권과 검찰 개혁 입법 취지를 존중한 결정입니다. 권력기관 개혁은 시대의 과제이자 국민의 명령이었습니다. 검찰은 지난 70년 동안 어떤 견제도 없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 손에 쥐고 오로지 권력과 검찰만을 위해 검찰권을 오남용했습니다. 반복된 검찰의 선택적, 정치적, 자의적 수사는 국민 불신과 불안을 야기했고 검찰개혁이란 시대의 요구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국민 뜻을 받드는 것은 국회의 책무입니다. 민주당은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검찰개혁 입법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오로지 검찰 독재 정권을 위해서 국민 뜻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나섰습니다. 입법권에 도전하며 법치에 어긋난 무리한 소송을 강행한 것입니다. 한동훈 장관의 무모한 정치 소송은 헌재로부터 각하당했습니다. 심판 자격도 없는 검사를 대표해 법무부가 나선 이 청구에서 행정부의 특정 부처가 국회의 입법 권한마저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검찰의 오만함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특히 한동훈 장관은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해놓고 그 판단이 나오기도 전에 입법 취지에 반하는 불법 시행령으로 검찰 수사 범위를 모조리 되돌린 상태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대통령조차도 거부권 이외에는 국회 입법권을 침해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법위의 시행령이란 반헌법적 불법 시행령으로 입법권을 무력화하고 삼권 분립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법치를 뒤흔들며 심각한 국가 혼란을 자초했습니다. 지금 당장 책임지고 사퇴할 것을 촉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헌법재판소 판단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만과 독선에서 벗어나 국민과 국회를 존중하길 바랍니다. 검찰개혁 입법을 무력화하려던 시도에 대해 분명하게 사과하고 당장 불법 시행령부터 원상 회복하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이번 헌재 판단을 계기로 권력기관 개혁 마무리 작업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통한 검찰의 정상화, 한국형 FBI, 즉 가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통한 반부패 국가 수사 역량 강화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는 형사사법 행정체계를 완성해 가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검찰의 권력과 제19 감싸기는 어느 때보다 심각합니다. 민주당은 권력기관 개혁을 완수하고 검찰 독재정권을 막아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집권여당도 헌법이 명시한 입법권을 비선출 권력인 사법부에 넘긴 것에 대해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죄해야 합니다. 더는 국민 뜻을 거스르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끝으로 헌법재판소가 일부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해 국회의원의 심의 표결권이 침해받았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입니다.